네, 이번 시간에는 그 라그랑쥐 방정식의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제약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라그랑쥐안 언더 컨스트레인트. 여기 컨스트레인트라는 거는 제약 조건이죠. 컨스트레인트 영어로 쓰면요. restriction 제약 조건인데,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은 on the freedom of motion, 어떤 운동의 그 자유도에서 in a form of condition,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운동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것, 이제 그걸 우리가 constrai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요이 컨스트레인트는 굉장히 놀랍게 취급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중에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어떤 이제 상자가 빗면을 내려온다.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뉴턴 역학 시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먼저 중력이 있다. 중력이 있고 이쪽에 수직 항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마찰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 힘의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예, 힘의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수직 항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 가지 물리학의 근본 힘, 뭐 중력, 전자기력, 약행력, 강행력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물리의 힘들이 있는데 이 수직 항력은 뭐에 해당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수직 항력은 전자기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요 물체에 보면은 원자들이 다 있을 것이고 그 원자들 최외곽에는 전자가 있을 건데 이 물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물체의 그 최외곽에는 항상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의 쿨롱 상호작용 이제 그게 바로 서로 간에 밀쳐내는 힘에 의해서 파울리 베타월리 또는 이제 그 쿨롱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얘네들이 서로 간에 이제 밀치는 힘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수직 항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실에 매달려 있는 진자. 실에 매달려 있는 진자 같은 경우에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이쪽에 중력이 있다. 중력이 있고 이쪽으로 뭐가 있냐? 장력이 있다. 이제 장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의 그 힘에 이렇게 방향으로 네트 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장력이란 게 뭐냐? 장력.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직 항력 또는 이제 장력. 장력도 기본적으로는 장력도 전자기력의 일종이겠죠. 예. 그렇지만 수직 항력, 뭐 장력 이런 것들이 일종의 힘인데 우리는 그런 힘의 그 근본적인 거를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한 임의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력에 대응돼서 탁자 위에 있는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뭔가 그 물체를 떨어지지 않게 위로 올리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의 힘으로서 우리가 수직 항력을 얘기를 한 거고요. 물체가 어떤 끈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당겨주는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그 라그랑지하는 이제 수학자잖아요. 그래서 수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력이라든가 뭐 수직 항력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게 일반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화의 과정에는 별로 이제 탐탁치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라그랑지가 생각했던 라그랑지 방정식에서의 그 파워풀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떤 그 제약 조건, 이 컨스트레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를 일종의 그 함수로서 정의를 하고 그 컨스트레인트가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정의를 그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냥 우린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아, 이거는 공이 끈에 묶여 있는 상황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빗면에 물체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 그 상황 자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라그랑지 방정식을 풀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힘, 그 힘은 힘의 바로 이러한 그 컨스트레인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가상의 힘들,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파악했던 그런 힘들이 이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이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는 라그랑지 방정식의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라그랑지 방정식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모든 컨스트레인트가 이거를 다 만족을 하는가? 이러한 그 라그랑지 방정식의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만족을 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항상 얘가 이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돼야 됩니다. 뭐 한국말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무슨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의 그 정의는 어떤 그 컨스트레인트 그 이런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걸 함수로서 나타낸다고 하면 위치의 함수, 뭐 위치의 함수, 뭐 n개의 그 위치의 함수와 시간의 함수로서만 나타내는 경우 이걸 우리가 홀로노믹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뭐냐? 어떤 if a constraint function constraint function이 is only a function of coordinate 코디네이시거나 코디네이트와 시간의 함수로서만 있는 경우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 한 예로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두 물체가 끈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죠. M1, M2의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가 그끈 L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생각을 해보면요.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2-y1의 제곱, 플러스 g2-g1의 제곱은 얘가 L의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또는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R은 L. 이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바로 요게,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물론 이제 시간이 들어간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세타가 이제 오메가t로 움직일 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는 뭐냐면요. 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는 얘가 이제 위치만의 함수를 갖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속도의 함수를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x1 다트, x2 다트, xn 다트, t, 이퀄 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죠. 그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랑 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는 그 어떤 얘는 이제 그 패스 인디펜던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패스 디펜던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 있는데 얘가 한 바퀴 이제 돌았어요.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은 뭔가 이제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자기 자신으로 이제 돌아왔을 적에 그 상황이 달라져 있는 또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랑 그이 패스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 초기 값이 항상 달라지는 이니셜 값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홀로노믹 논 홀로노믹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또 하나의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의 예는 빗면을 내려오는
빗면을 굴러내려오는 원이 좀 이상한데. 예, 빗면을 굴러내려오는 실린더를 생각해 볼수 있죠. 여기에서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실린더가, 실린더의 반지름 A, 그 다음에 실린더가 굴러갈 때의 각도를 세타, 그리고 굴러간 거리를 우리가 이제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실린더가 이제 굴러서 내려와요. 어떤 이제 굴러서 내려오는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ds는 adθ, 그러니까 dθ만큼 구르게 되면은 adθ만큼 ds만큼 adθ, 그게 이제 ds만큼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 S-A세타는 C.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이제 홀로노미 콘스트레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홀로노미 콘스트레인트, 이 홀로노미 콘스트레인트 일 때에는 우리가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뭔가 새로운 종류의 이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는 라그랑지 방정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